어머,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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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세상에. 이야, 제작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우, 왜? 있을 수도 있지, 뭘 또 그래. 아, 정말. 너무 빡빡하게 구신다, 또. 이야, 아, 근데 이거 지금 내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아니, 우성이 형 만났는데 이 정도로 입고 와야죠. 야, 이게 지금 내 기가 죽어 안 되는데. 이 시대 마지막 남은 내 하이텐션인데. 아하. 이거 너무 지나치게 토플갱어 아니야? 아니, 사실은 마지막 남은 하이텐션 맞지만 누군가는 계보를 이어야지. 누군가는 이어야죠. 그게 누구야? 바로 저예요. 저예요, 여러분들. 와, 근데 주변에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호영이가 요즘 포스트 강호동이다 라고 불리고 있더라고. 아니, 아, 사실 진짜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강호동을 따라가? 와. 내가 어떻게? 말도 안 되지. 진짜 어떻게 내가 강호동을 따라가냐고. 일단은 내가 여기 나온 거. 저희 감독님 죄송해요. 제가 자주 일어날 것 같은데.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나 꼭 말하려고 그러고 꼭 일어나더라. 이게 정말 앉아 계셔. 앉아 계셔. 나 가만히 있어. 일단은 강호동 형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심지어 게스트가 누구도 없어. 잔잔바리가 없이 나 하나야. 이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야. 아니, 그 사실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녹화할 때 굉장히 길게 녹화하잖아요. 나도 지치지만 사람들도 지쳐. 하지만 지치면 돼, 안 돼? 안 되지. 되지 않아. 일을 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지.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텐션을 끌어올려! 요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호동이 오빠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칠 자격이 없어!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 박수 유도하고 막 이러는 거. 힘든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기분 좋게 하고 해야 방청객분들, 다른 패널들 신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하이텐션이에요. 맞아요. 출연자분들의 기운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청객분들의. 그거! 포인트가 그거야! 포인트가 그거야! 우리 둘만 신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제작진 여러분들의 어떤 에너지와 감독님들과 아까 밀리는데. 아니, 사실은 저하고 호동이 형하고는 결이 좀 다르지. 어떤 결이 달라? 형은 사실 그냥 백두산 호랑이의 기운이다. 어머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세상에, 어머나. 이런 에너지가 있는 게 형은 진짜 빡 이렇게 에너지를 빡 쏘는 듯한 강력한 장악력이 있는 에너지라면 저는 난 에너지를 뿌리지. 짜라라. 이렇게 우죽하면 내가 이렇게 옷을 빛나게 입었겠어. 그냥 나와. 대한민국 지금 상승세는 누구야? 김호영. 김호영이라서 상승세가 일른다. 이제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네. 잠깐만 있어. 카메라 감독님께서 이제 퍼포먼스를 알아야 되니까. 저요? 자기소개를 이제 나갈 거야. 그걸 알아야 되거든. 저는 맞춤형이에요. 원하는 대로 달죠. 그럼 나가라 하면 나가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지. 그럼 원하시는 대로 어떤 걸 원해?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상승세 김호영의 자기소개 큐! 드디어 나의 시간이 다가왔네. 내 몸이 말해주래. 즐길 때라는 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독보적인 뮤지컬 배우 20년차 김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텐션 끌어올려. 아, 이 유행어가 중요하거든. 그럼요. 마지막 끌어올리기가 하나였으니까 깔끔하게 떨어지잖아. 해야죠. 그럼요. 그리고 그 끌어올려도 유행어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라디오스타 나갔을 때 그때 같이 나왔던 류승수 선배님이 자기는 굉장히 텐션이 다운되어 있는 사람인데 호영 씨 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기분이 좀 업이 되네요 라고 말을 해서 끝나자마자 어머 끌어올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나만 그렇게 했으면 재미없었을 거를 그 류승우 선배가 갑자기 끌어올려 하니까 자기가 이걸 딸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잘 살아버린 거야. 왜냐면 유성수 그분도 선수야 선수. 아시는구나. 알아. 뭐 공항에 근데... 우울증에 그렇게 지금 가면 쓰고 있지만 아주 예능에 내가 관심 많고 끼가 많은 거 다 알아. 아주 아주. 그냥 나와.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뭐 궁금한 게 있다고. 사실 제가 그때 한 2009년도쯤에 그 SBS 스타킹 패널 논개는 고정으로. 맞아요. 고정 패널로 잠깐 갔었어요. 그렇지. 그때 아마 형은 그때 저를 처음 보셨을 거고. 그렇지. 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데 처음 녹화하는 날부터. 날부터. 저한테 엄청 기회를 줬어요. 그냥 무조건 호영이 나와서 해봐봐. 해봐 해봐. 그래가지고 자꾸 저를 보여지게끔 스포트라이트를 주더라 이거야. 그러니 내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대본에 약속된도 아니고. 없는데 그런 게 없는데. 그리고 고정 패널 끝나고 멘토로 제가 지정이 돼서 또 출연했었어요. 또 출연했어. 그때 저한테도 아 원래 호영 씨가 예전에 우리 가족이었다고 막 그런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그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던 건 거지. 그러니까 야. 왜요? 일단 내가 볼 때는 뭐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넣어도 그냥 넣어도 그 말은 넣어도 나 혼자만의 좋은 추억으로 살아갈 거니까 냅둬 여기까지 이거 지금 잠깐만 넣어도 있잖아 이거 준비한 거야 아니 이거 모른다 호영아 이거 모른다 이거 할 때 뭐 말해 넣어도 이 꺼내기도 넣어도 이게 자신감 반응이 오면 여기에 조금 이제 멜로디 한번 넣으면 돼 이렇게 너도 쏘리 걔 바로 사과하잖아 그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건 내가 배워야 할 점이야 그냥 나와 아 근데 아니 이런 건가 봐 뭐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왜 안 지치냐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내가 진짜 처음으로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어. 뭐? 아니 어쩌면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데 지치지를 않아요?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이 없잖아. 뭐 자격이 있어야 지치지. 어머. 지칠 자격을 주지 않으셨어? 너 지칠 자격 있어? 난 자격 있어.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대단하시다 진짜. 어쨌든 뭐 그 일대 토크쇼는 부담스럽지 않지? 저요? 어. 아 전혀요. 어떤 분 울었어. 울었어요? 안 우는 게 이상하지. 아니 지금 아니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성철이는 와서 나 텐션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그게 보탬이 되고 싶은데 그게 못 따라가니까. 김성철? 걔가 그런 깜냥은 안 되지. 알어? 알지? 누구지 알어? 알죠? 아니야 대단해! 그럼! 뮤지컬 완전 잘해! 아유, 내가 뮤지컬 20년 했는데 걔를 모르겠어! 내가 예전에 그랬어요 걔한테 성철아 너는 무대에서 있지 말고 나가라 나가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잘 되더라고 그럼 그러니까 예능에서 잘하고 싶은데 잘 마음처럼 안 되니까 속상해서 눈물이 흘리는 거 이것은 아름다운 눈물이야. 아름다운 눈물이긴 한데 어차피 너랑은 안 어울리니까 울 것도 없어. 눈물을 넣어도. 성철이 앞으로 예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아니, 대려 성철이는 약간 본인의 원래 가진 코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얼리티는 굉장히 잘 맞아.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폭발하는 그럼. 이런 프로에 출연하면 당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 호동이 형을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가 무슨 에너지를 막 이렇게 받아치려고 해서 그게 안 된 거에서 울었다? 왜 울어?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이거죠.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나는 처음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봐. 근데 지금 있잖아요. 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걔는 없어져도 돼 이제 그만큼 따뜻하게 짧은 영상 편지 그래도 성철아 나와서 수고했고 앞으로 네 갈 길 잘 가길 바란다 연락할게 고마워 벌써 지친다 다들 지쳤어요? 지쳤어? 지칠 이유가 없지 뭐 했는데? 뭘 했다고 지쳐? 아니 안 돼서 뭘 지쳐 일어나
어우 세상에. 아니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 맞아 맞아. 그럼. 잠깐만요 좀 진정하자. 자 어때 힘드신 거예요? 좀 힘드세요? 기 빨리지 않았어. 그렇지. 기 빨린 거 아니야? 기 빨린 거 아니야? 어디가 빨려 빨리기를 지금. 세상에 오비잖아 빨아야지. 오미자 맛은 어때? 원했던 오미자야? 아, 좋아요. 딱 좋아요. 천년으로 준비했대. 역시 내 입맛을 알아. 네. 그럼요. 우리 또 아무거나 또 입에 안 갖다 넣거든요. 지혜수에서 천년으로 준비했대. 어쩐지 굉장히 대중적인 맛이야. 이 대중적인 맛도 이게 또 홈쇼핑에 하면 이것도 완판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되지, 되지. 알아봐. 어떻게 팔 수 있어요, 이거를? 이거요? 생방송인데? 팔지. 바로 팔아? 바로 팔지.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이름만 되면 G로 시작하는 그 대기업에서 나온 거기 연결고리가 있는 오미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미자가 있잖아요.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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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텐션을 끌어올리는 나의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그런 오미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호불호 없습니다. 왜? 굉장히 대중적이기 때문에.